안녕. 슈퍼북 온 가족 예배를 함께 준비하게 되어 기뻐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번 달 슈퍼북 온 가족 예배 본문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봐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귀한 아들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성소에서 지내게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한 한나의 양육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엘리를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론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임에도 그의 자녀들을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죄를 저지르며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와 엘리 모두 자신의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기 위해 우리 가정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무엘은 불의한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하에 권위자로 주신 리더에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래 참음과 충성, 겸손을 훈련하였습니다. 엘리가 불의한 제사장이었음에도 그의 말에 충성했고 한밤중에도 그를 찾는 소리에 핑계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달려갈 만큼 사무엘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서 대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허락하신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즉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순종의 훈련으로 성장해 나가길 축복해요. 오늘 소개할 찬양은 한 작은 아이예요. 이 곡은 이스라엘이 혼란과 어둠 속에 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작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빛을 밝히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울려 퍼졌고 사무엘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어둠 밤 세상은 잠들고 빛 없는 성소에 서 있는 한 작은 아이 온 땅을 보며 슬퍼하사 그를 경외하는 잘 찾으신 하나님 어느 밤 깊고 깊은 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를 부르시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 들리네.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큰 불 그 빛을 따라 일하시네. 그를 통해 일하시네.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히 여기는 날마다 여호와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한 작은 알. 어느 밤 깊고 깊은 밤 여호와 하나님 그를 부르시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 들리네.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그 빛을 따라 일하시네. 그를 통해 일하시네. 어둠 밤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깊은 밤 그를 부르시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의 말씀 들리네. 아직 꺼지지 않은 여호와의 등불 그를 통해 밝히시네. 어둠 밤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번에 만날 슈퍼북 온가족 예배 중 배운 찬양이 나올 때 힘차게 찬양하기로 약속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해봐요. 구절송을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어요. 금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슈퍼북 온 가족 예배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